안녕하십니까, 흑과 씨앗입니다. 이번에는 케일을 씨앗부터 모종까지 재배하는 과정입니다. 케일은 양배추류의 채소라고 합니다.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먼저 재배되었고, 국내에 들어온 것은 1980년대 초부터 주로 쌈용 혹은 녹즙용으로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케일을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듯 합니다. 만약 씨앗을 한 개씩 넣게 되면 발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조금 부실하게 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씨앗을 넣을 때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를 넣고 나중에 솎아주기를 하면서 모종을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4일 만에 조금씩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0도씨 정도에서 발화에 걸리는 시간이 4에서 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일의 발화 온도는 15도가 넘어가면 발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잎채소와 같이 30도가 넘어가면 발화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케일의 경우 물을 좋아하는데 성장기 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줘야 맵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녹즙으로 사용시 즙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면 단맛이 증가하는데 반면 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C 성분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케일을 재배해서 힘든 점은 벌레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봄에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레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일의 경우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망을 쳐서 나비나 나방이 붙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잎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솎아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솎아주기는 한 구멍에서 가장 튼튼한 케일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종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케일의 경우에는 엄청 커짐으로 30cm 간격 이상으로 심어야 하는데 두 포기를 한 군데 심으면 서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솎아주기를 통해서 튼튼한 모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일은 키우기 상당히 쉬운 작물입니다. 단지 벌레가 붙기 시작하면 키우기 어려운 작물로 변합니다. 양배추도 보시면 엄청 벌레가 붙는데 같은 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케일의 경우에도 잎의 크기와 튼튼함 정도로 모종의 완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뿌리 상태를 보고 옮겨 심어야 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